히트. 오, 또 왔어. 오. 오, 이건 좀 까부는데. 오, 까불어. 손맛 좋아. 오, 사이 좋네. 손맛 좋아. 자, 그렇지. 살짝 풀어뒀다가 이런 식으로 꼬셔야 돼. 어, 그리고 얘가 이렇게 톡톡톡톡 건드릴 때 참질해 버리지 말고. 좋아. 짠, 그렇지. 아이고, 이러니까 씨. 네, 안녕하십니까. 네이버 블로그 라이온의 낚시계에서 일상의 루중일 라이온입니다. 자, 오늘 13일이고요. 현재 나와 있는 곳은 여수의 한 풀치 포인트입니다. 아, 지금 이제 여름에 습하고 올여름 되게 더우시죠. 예, 이 영상 보시면 시원한 여름을 보내실 수 있는 나머지 엄청 시원한 영상이니까 한번 보고 오세요. 저희 뭐 써니랑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2대0으로 제가 지다가 이번에 핸디 없이 대결을 하기로 했고 17일날 갔다 왔거든요. 시원한 영상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원래는 내일 그 문어 선상을 한 번 더 타려고 했었는데 요즘 그 여수 쪽에 문어 조항이 너무 안 좋대요. 그래서 선장님이 다음에 조항 좋을 때 오는 게 어떻겠냐 하셔서 일단 숙소는 저희가 다 예약을 해놨거든요. 또 그래서 숙소 때문에 취소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러면 요즘에 여수 쪽에 풀치랑 고등어가 굉장히 핫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풀치랑 그 고등어 낚시하면서 휴가 온셈 치고 그렇게 낚시를 즐기자 해서 지금 여수에 내려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집어가 좀 된 것 같거든요. 집어등 켜놓고 아까부터 지금 대기 중인데 집어가 좀 된 것 같으니까 저 보죠. 뽈롱뽈롱뽀봉. 마음이 급해. 자, 낚시하고 또 설명 드릴 거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낚시하러 가실까요? 자, 지금 만조 찍고 날물 진행 중인데 원래 풀치는 거의 뭐 풀치를 잡는 낚시 방법은 선상을 타도 되고 그지. 좌대 걸어서도 잡을 수 있고 그리고 워킹으로도 찌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희처럼 루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역지그 쓰시는 분도 있고 메탈에 삼치채비 이런 카드채비 이런 걸로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채비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이제 본인이 그 중에서 제일 맞는 거를 선택해서 하시면 되니까 채비는 이제 저희 풀치채비 제가 올려드린 거 영상 보시면 저희는 어떻게 채비를 하는지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왔어. 아우 씨발 또 그런다. 왜 이렇게 얘네들 입질을 시원하게 안 하냐. 야, 이거 먹게 놔두라니까. 오케이 입질을 해. 그래도 뭔가 중중해서 입질을 해. 아, 또 딸먹었어. 야, 여기서 입질 들어오니까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뭐라고? 일로 던지면 나 어디다 던져? 던져. 멀리 던지면 되잖아. 이거 뭐 상도에 어긋나는 짓을 하는 거야. 이게 아니고 또. 지금 바람이 불어가지고 자꾸 오른쪽으로 밀린다고 채비가. 그럼 왼쪽으로 던져야지. 지금 아마추어야. 그럼 네가 일로 와. 너 일로 넘어오면 가만 안 둘 거야. 아니 뭐 지난 영상에 앙금이 있나 봐. 그리고 네가 그쪽에서 하면 당연히 오른쪽으로 던져야지. 아니 왼쪽 오른쪽으로 바람이 분다며. 왼쪽으로 해서 맞추는 거지. 웃기고 있네. 저걸 때려버릴까? 아, 여러분 당분간 조심해야 돼. 지난 영상에 앙금이 좀 있네. 지난 영상 얘기 한 번만 더 하면은 밀어버릴 거야. 보험 들었나? 씨, 보험을 좀 알아봐야겠는데. 나 모르게 뭐 든 보험 있는지. 한 번만 더 지난 영상 얘기하면 밀어버린다. 지난 영. 오, 씨, 뭐야. 깜짝 놀랐어, 나 지금. 비 오냐? 뭐가? 아니. 뭐가 뭐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내가 캐스팅할 때 너무 힘이 세서 그렇지. 아니야, 진짜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야, 이거 뭐. 어디만 나갔다 오면 비가 오니 못 살겠네. 이제는. 다크서클이 막 생길라 그래. 어딜 휴무 때마다 왜 이래. 본격적으로 올라오나? 왔어. 오, 히트. 오, 히트. 잡았어. 오, 왔어. 영상 살렸어. 히트했다. 영상 살렸으면 됐어. 자,
비가 와서 한 마리 잡고 비 와서 철수하는 걸로. 아. 오, 예. 오. 풀치. 자. 좋습니다, 풀치. 자. 자. 보여줘, 야. 카메라. 그 밖으로 나가야지, 풀치가. 응? 응. 이지가 안 되는 것 같아. 이지 딱 돼, 이지. 이건 방생해야지. 자, 방생하겠습니다. 자, 나왔다는 거 일단. 자, 네. 입질이 제가 계속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형님. 어? 근데 왜 자기만 들어와? 릴링을 너무 천천히 하면 것도 아니고, 이거 어디, 이거 네. 어디냐? 집게. 그거 거기 앞에 있잖아. 그거 잡아. 그걸로 집게가... 잡아, 일단 물고기를. 집게가 없는데? 그걸 일단 물고기 잡고 손으로 빼면 되잖아, 그거를. 모든 내려놓고. 그래. 오케이. 자. 이런 것도 얘기해줘야 되는데, 씨. 아니, 못 잡은 사람이 무슨, 에이. 야, 못 잡은 사람 주둥이한테 맡기. 어디서 감히. 이래라 저래라. 뭐라고? 알았어. 아니 이거 너 웜 네가 다 만지고 네가 하고 했잖아. 싶은 거보다. 자, 아니요, 방생. 됐어. 이제 이미 끝났어. 너는 네 기회를 잃었어. 앞으로는 이제 네가 껴.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이씨, 본격적으로 오나 비가? 한 마리 잡고 끝이야? 진짜 입질 들어온다니까. 봐봐, 입질 들어온다고 했잖아. 진짜? 아, 진짜? 야, 한번 봐봐. 아침까지 오고 안 온대. 아니 근데 왜 비가 온다는 그 일기예보가 왜 비가 오기 바로 직전에 바뀌냐고. 미리 해야 일기예보지. 씨, 바로 직전에 얘기하는 거는 그게 일기예보 아니지 않냐? 엿먹으라는 거지. 아니 이거 실시간이지. 그게 어떻게 예보야. 형님 화난 거 아니지? 그치? 아니 아니 분명히 우리가 2-3일 전에 아니 엿을 오려고 형 살렸다니까 이거? 잡았어? 풀지 하나 잡았어. 족보 아닌데. 방금 잡았어. 아, 지금 간대. 가신대? 아직 이제 집어댔는데? 어? 이제 집어댔는데? 야, 지금 입질이 나오는데, 막 지금? 오고 있는데? 옷 안 챙겨서 또 왔어. 가져간다. 히트! 오, 그냥 해, 여기서. 족보 아니라 했지. 왜 너만 잡어? 얘기를 해줘. 손맛이 끈, 쳐. 어우, 그냥 뭐 입질, 너무 나온다고 했냐, 안 했냐, 내가? 고등어 아니야? 에이, 족보 아니라고 했잖아. 아니, 고등어 아니야, 고등어? 어? 왜 자기만 나와? 에휴. 야,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시작. 왜 자기만 나와? 이지. 봐봐. 이지. 야, 이거 봐. 내 엄지손가락. 엄지. 야. 내 엄지손가락. 이거 누가 봐도 이지지, 이게. 아유, 이지. 이지 정도. 누가 봐도 이지지, 이게. 이지야, 일진은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야. 일로 와서 이거나 떼. 어? 이거? 알았어. 야, 이거나 떼줘. 그냥 뭐, 내가 열심히 잡아줄 테니까. 아, 일단은 저기다 오빠 거에 넣어놔야 돼. 그래, 다 넣어. 한꺼번에 다 넣자고. 왜 그걸 놔줘? 딱 이지네. 그래, 이지였다. 오빠 거 아까 어디 갔어요? 아이스박스? 너도 새우깡이구나. 응? 손톱이 짧아. 아니 그게 아니고 손이 많이 가. 응? 아, 그러진 않는데. 응? 그러지 않는데 나는 너가 해주길 원했어. 그래? 너도 새우깡이야. 우리 라연이 새우깡이거든. 저희는 옷 갈아입으면 돼서 괜찮아. 너 옷 챙겼지? 응. 잡았다. 히트, 써니. 써니 히트. 잡았다. 잡았지. 이게 야, 꼬리 잘라 먹었어 누가? 그래도 잡았지. 풀치 잡았지. 아, 감사합니다. 나 풀치 잡았어. 히트. 아, 봤어. 소파이트 미쳐버리겠네.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지? 또 챔질했지? 다시 가져갔어. 오케이. 자. 자. 아, 진짜 좋습니다. 자. 왔어, 또 가져가. 히트. 어우, 손맛은 그냥 기가 막혀. 에게. 치는 거지, 치는 거. 어이, 콩알만한 거 잡으면서 무슨 뭐. 콩알이라니. 응? 엄청 무슨 뭐. 콩알이라니, 콩알. 그런 거 마냥. 응? 나와봐. 나 네 자리에서 할래. 뭐라고? 응?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이 자리가. 아니, 좋은 뭐 자리 운이 뭐가 있어, 그냥? 그냥 하는 거지. 그냥 집어든 거. 야, 이 개시키다. 딱 여기서 내가 해야겠어. 히트! 오, 또 왔어. 오, 이건 좀 까부는데. 오, 까불어. 손맛 좋아. 오, 사이 좋네. 손맛 좋아. 자, 그렇지.
됐어. 그렇지. 또 왔어? 오, 히트. 살짝 풀어줬다가 이런 식으로 꼬셔야 돼. 어, 그리고 얘가 이렇게 톡톡톡톡 건드릴 때 참질해 버리지 말고. 좋아. 짠, 펼치. 히트. 오, 히트. 잡았다. 히트. 축하드립니다. 오빠 축하드려요. 오빠 바로 그거예요. 그렇지, 가져갔어. 이제 오빠가 유형층의 입질이 오는 그 자리를 이제 알았어. 그렇지. 응? 왔어, 왔죠? 들어왔어. 지금 잡아야 돼, 들어왔을 때. 오, 까불어. 까불어. 오, 사이즈 좋아. 자, 풀치. 갔다. 아, 힘들어, 씨. 그러니까. 꼬셔야 돼. 엄청 꼬셨네. 그 느낌은 아닌데. 그렇지, 잡았어. 어, 히트. 드래그 살짝 풀려. 에게. 아, 요거 그래도 괜찮네. 에게라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저희 일행, 일행 람세스가 그 아는 그 지인 형님께서 여기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잠깐 왔는데 여기 잘 나오네요. 그러니까 막 쏟아지게 나오는 건 아닌데 따박따박 그냥 침심하지 않게 그렇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지금 영상 이렇게 조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기 지금 정리를 지금 이제 해야 되거든요. 이제 저희 웜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한번 다 버리고 가지 마세요. 어쨌든 여수에 저희가 놀러 왔기 때문에 저희가 온 곳은 누가 다녀갔는지 모르게 이렇게 치워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잠시 후에 이렇게 깔끔하게 치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이번에는 화태 쪽에서 낮에는 이제 문어도 잡고 고등어도 잡고 또 풀치도 잡고 그렇게 한번 화태도 낚시편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